정말 신중을 기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이분이 나오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 누군데? 마지막 비장의 히든 멤버. 어? 뭐야? 갑자기? 네? 잘하는 히든 문제? 멤버니까 잘하는 히든. 어, 히든 멤버? 잘하는 히든 멤버예요? 히든 멤버? 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신기하고 입이 안 다물어지는데 그분이 제 앞에서 발레를 하는데 놀라움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서. 되게 에너지 있고 밝고 열심히 우리 위에 공연도 준비하셔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드디어 이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또 이제 열정으로 똘똘 뭉친 한 명이 또 들어왔으니 이제 죽겠냐면 살기로 해야겠다. 공연하는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비 몸은 좀 아파서 잘 안 움직여져도 준비를 해서 그 몇 초 순간을 그런 느끼는 그 느낌 자체를 내가 평생 안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없다라고 생각도 했었고 그런 거 도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해? 일로 와봐, 같이 보자. 예. 와, 운동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선생님. 몸 풀러 왔어요, 오늘 저기. 그래서 발레 해야 되는데. 정민이! 1년 쉬었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데부터 한번. 저 정민이랑 몸 푸는 날이 오는 거야? 아우, 오자마자 이렇게 쉬어요? 네. 뭐 바로 해요, 선생님? 유연성 하고. 아우, 아파. 나 탱. 하지 마, 아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파. 아, 왜 그래요? 선생님, 저 잘하고 있어요. 아예 안 했어요, 한 1년 동안. 진짜 예전에는 그냥 뭐 전혀 힘들지 않고 됐던 것들이 안 되니까 이제 사람 몸이 이렇게 1년 사이에 변하는구나 이런 것도 느껴서 몸 빨리 열심히 풀고 운동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아라베스크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나 못 잡아도 돼. 나 이거 못해. 나 이거 못해. 이거 안 한 지 5년 됐어. 나 못해. 어쩔 못해. 미안해. 다음에 에뛰뛰드 턴. 아니 이거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시키면 어떡해? 야 나 뭐야? 나 왜 이렇게 잘 들어? 잘해. 야 왜 이래? 나 왜 이래? 나 다시 해야 되나 봐.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는 항상 본 운동 시작하기 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발레를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발레리나들은 이제 몸 풀고 토슈즈를 신는다면 저희는 이제 후프나 볼이나 공봉을 드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컷 코인! 야 정민아! 쟤 뭐야? 아니 정민아 봐봐, 여기서 갈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차는 거야, 앞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리를 넌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리잖아. 그렇지! 그렇지! 잘하는데? 선수가 된 기분이야. 나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진짜 놀릴 기분으로 왔는데 진짜 열심히 생각보다 잘해가지고 지금 진짜 열심히. 저는 정말 발레를 좋아하고 그 발레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여자 이제 주인공들이 솔로 공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사실 투슈즈만 내가 신을 수 있었다면 저런 무대에 한 번쯤은 서보면 정말 너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막 그렇게 발레리나처럼 할 순 없어도 그래도 투슈즈 신고 좀 발레 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